오던지 씨 찍고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여기 그 석천동 리커버커 베이글 오픈 때문에 나왔는데, 일단 지금 뭐 장비 자체는 특별한 것 같고요. 요즘 많이 설치하고 다니는 슬레이어 그 EP예요. 원래 이제 이거 어떤 모델로 하실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좀 안정성 때문에 EP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감지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로운데 약간 서브머신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왜냐면은 지금 배달도 하실 거라서 배달하고 이럴 거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인건비를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추출하는 거에 좀 집중하고 있어서 가지고 지금 쉐러랑 슬레이어 설치를 하게 됐어요. 이 설치를 마무리 짓고 영상을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설치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원래 보통 이 정도급의 일들은 보통 인테리어가 다 끝난 다음에 머신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런 거 보시면 머신이 엄청 크거든요. 원래는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신을 보시면 이쪽에 한번 봐보면은 원래 슬레이어는 배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는 전기랑 급수인데, 지금 그 아쉬운 게 그 원래는 배수관을 여기다가 빼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게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로 뺐는데, 가능하시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높이가 800이에요. 그러면은 냉장고를 넣었을 때 지금 이쪽에 위에 보시면은 이 카운터를 갖다가 보강하려고 여기 철제 프레임을 대셨는데, 이러다 보면은 여기 요 틈으로 못 가요. 아무래도 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좀 커피 나중에 한 2, 3년 쓰시다 보면 커피 찌꺼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저도 이제 구별을 잡고 싶었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나름 잡혔는데, 이게 이 나무판이 튼튼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일로 내달라고 했는데 이쪽을 원하셔 가지고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빙기는 카이저 공랭식인데, 이거는 어차피 뭐 다른 업체에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순냉식인데 이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 없고요.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카운터를 짜실 때 이게 지금 너무 가정에서 하시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 서랍장 같은 걸 넣어주시면은 디포일이나 이런 거 설치할 때 배관이 지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하시면은 이제 좀 요런 쪽은 이제 서랍장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쉐러고요. 그다음에 됐어. 이쪽에 이제 배관하고 카운터 이런 걸 마무리해 가지고 끝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완료되면은 제가 따로 한번 찍어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마무리 됐고요. 지금 작동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얘를 이 슬레이어를 이렇게 전기를 다 같이 물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차단기 계속 내려가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좀 알려드리고 좀 수정해달라고 얘기해야죠. 인테리어 쪽에서. 그리고 지금 이쪽에 지금 여기가 이제 재빙기 들어가는 데인데, 제가 왜 이쪽 부분 아까 언급을 했냐면은 지금 보면은 디포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 요 정도 파냈어요. 이게 은근히 밑으로 공간을 많이 차대요. 그래가지고 서랍을 쓰시면 생각보다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배수가 저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따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사람 다니는 통로가 있는 이쪽에서 따서 배수 구멍으로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여기를 깔끔하게 따놓은 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보기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쉐러도 지금 작동 테스트 중인데, 그냥 너무 고생해서 여기 지금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